celles-ci surviennent dans un lieu symbolique et au moment même où se déroule le procès des auteurs des actes indignes contre Charlie Hebdo. C'est l'occasion pour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rappeler son attachement indéfectible à la liberté de la presse.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다시 한번 테러 공포에 몸서리 쳤습니다. 5년 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총격 테러로 직원 12명이 숨진 한 언론사 앞에서 또다시 괴한의 칼부림이 일어나 무고한 파리 시민들이 다쳤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테러 위협에 맞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5일 대낮에 파리 중심가에서 파키스탄 출신의 18살 청년이 큰 칼을 휘둘러 행인 2명에게 중상을 입혔는데요. 이 청년은 시사 만평 잡지 샤를리 앱도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의 얼굴을 그린 풍자 만화를 신는다는 소식에 분개해 이 같은 소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 범인은 체포됐지만 5년 전 악몽을 되살리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샤를리 앱도는 지난 2006년과 2011년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평을 실어 세계 이슬람교도들의 분노를 샀지만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받는 민주국가에서는 종교에 대한 비평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며 만평을 중단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2015년 1월 알제리계 이민 가정 출신의 프랑스 국적 이슬람교 형제가 사무실에 침입해 편집장 등 12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범 14명에 대한 재판이 9월에 시작됐고 이를 계기로 잡지는 최근 무함마드 만평을 다시 게재했는데요. 이들은 이번 칼부림 사건에도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C'est bien plus grand que nous. C'est notre mode de vie qui est en jeu. On ne va pas laisser déterminer l'étendue de nos droits par des individus qui prennent des machettes. 샤를리 앱도의 필지는 풍자와 세속주의, 재미를 추구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우스꽝스러운 만평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를 서구의 오만이자 이슬람에 대한 증오라며 항의합니다. Incidents in Europe, including republication of blasphemous sketches by Charlie Hebdo, are recent examples. We stress that willful provocations and incitement to hate and violence must be universally outlawed. 샤를리 앱도 테러 10달 후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시민 130명을 살해한 11월 파리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Il y a aussi en France une liberté de blasphémer qui est attachée à la liberté de conscience. Et donc de là où je suis là pour protéger toutes ces libertés. 테러의 위협 앞에서도 프랑스인들의 신념은 세계 언론 자유의 커다란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